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서부터 좀 보죠. 13절. 동방박사들이 이제 떠났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현몽을 했다는 말은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잘 들었죠. 꿈을 꿨다 그 뜻이에요. 꿈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겁니다.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아내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예,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님을 강조했어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요셉의 뭘로 불러야 맞을까요? 아내로 불러야 맞겠죠. 그런데 마태 기자는 어머니를 강조했습니다. 데리고 어디로 피하라고 되어 있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이것이 가벼울 수도 없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 전 운명을 걸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먼 행로입니다. 그것도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몸을 푼 지 얼마 안 되는 아내와 또 그 아기를 데리고 살의를 피해서 먼 길을 가야 되는 일입니다. 꿈속에 그냥 한번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쉬운 일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은 좀 묵상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납적 태도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지난주 요셉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예. 혹 그 지난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에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 의로움의 정의가 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 사회적 통념상으로 의롭다는 것은 율법에 충실한 태도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적 통념상 요셉이 의롭다라고 불리워지려면 지금 요셉에게 어느 날 일어난 이 황당한 가정사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사회적 통념상 의로운 걸까요?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또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대로 여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돌로 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이것이 율법에 충실한 태도요. 이게 의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이혼을 일단 결심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 아내의 잉태에 대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거를 덮으려고 했고 자기 정원했던 아내를 망신 주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긍휼로 덮으려고 했어요. 자, 마태 기자가 요셉을 의롭다고 기록하면서 마태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의는 그 당시 율법에 충성스러운 그 의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새로운 의의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새로운 의의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어디에서 꽃피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로움과 긍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인식해야 될 새로운 의입니다. 믿습니까? 그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에게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앞서 꾼 꿈의 내용 못지않은 엄청난 이야기를 주의 사자가 건네는데, 그 가난한 식구들을 데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읽을 수 있지만, 실제 내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이런 요구가 주께로부터 있었을 때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기 전 운명을 건 결단 없이는. 근데 그 결단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결단일 수 있는가, 그 말이죠. 평소에 계시 의존적 삶에 대한 준비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성경을.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누구를 통하여, 자,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선지자의 글이 인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런 걸로 보아서 요셉이 유대 지파로서 구약 성경에 정통하지 않았고 평소에 이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의존적 삶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인생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 주의 사자의 지시에 단박에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항상 그는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의 현몽에 주저없이 좌면우고하지 않고 애굽으로 향했는데, 이 행동이, 이 순종이 놀랍게도 누구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에요? 선지자 호세아의 글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그 원본을 좀 볼까요? 바로 이 글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때에? 어렸을 때에.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잘 조밀하게 들어보시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은 오늘 마태복음에 누구로 유비한 겁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맞죠?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어떻게끈을 불러냈거늘.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을 갔었습니까? 이스라엘로 피난을 갔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 그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언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까? 혹독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로 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늘 환난과 우고 속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불러냄을 입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건 무슨 뭘 얘기할까요? 장차 이 아기가 자라서 이 백성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30년의 준비된 생애를 마친 다음에 공적인 사역 속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흑암의 땅에 안전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올리시지 않습니까? 이끌어 내지 않습니까? 진작이 아기 때에 자신도 부모의 손에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헤롯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끌림을 따라서 이제 그 헤롯이 죽자 애굽에서 불러냄을 입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왜 이 악의적인 이 퍼포먼스가 필요했는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위에 옥황 상제격으로 말씀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눈물의 현장으로 우리의 유한한 존재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체험하시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오시는 이 애기적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는 이 애굽과 같은 공고한 땅에 온갖 죄악과 질병과 고통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가장 강력하게 목적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늘날의 현대교회들이 점점 세련미를 추구한다는데 좀 아슬아슬한 면이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엘리트주의나 세련미를 쫓아가서는 안 돼요. 주님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자, 죄인으로 규정된 자, 장기,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 유대 중앙사회에서 배척당한 그런 무리들과 식사를 하시고 찾아다니시며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자,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성경을 또 보십시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역사의 기록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유아살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내린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는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 국가이다 보니까 정치도 불안하고 사회의 기반 모든 구조나 시스템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시스템화되어 있고 반듯한 때가 아니에요. 게다가 로마를 대항해서 저마다 당을 지어서 지하조직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머리에 자칭 유대왕이라고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정권에서는 세례 요한도 그런 아류로 보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그런 아류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정권욕에 목이 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왕의 자리를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켈라오, 바로 이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필립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 아들은 성경에는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분봉왕의 그런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주예요, 영주. 어느 일정 지역을 맡은 그냥 영주에 불과합니다. 늘 헤롯은 누가 내 자리를 밀어내고 로마와 줄타기를 해서 왕의 자리를 노리나, 이게 늘 마음에 무거운 납덩어리 같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자체가 혈통이 에돔 혈통이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정통성을 확보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그 박사들은 오늘날 무슨 무당 같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나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평생 이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살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백, 수천 킬로의 그 죽음을 건 길을 떠나와서 여기 왕이 나신 데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 얼마나 가슴이 덜렁덜렁 했겠어요. 그 나중에서 박사들한테 또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 근교의 그 시점을 기준해서 두 살 아래는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과연 얼마 몇 명의 아기들이 죽었나 이거를 좀 자료를 찾다가 포기를 했어요. 열 권이면 열 권 책이 다 달라요. 숫자가 어떤 책은 그냥 2천 명에서 뭐 3천 명의 아기가 죽었다 그러고, 아니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인데 두 살 아래 아기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갑자기 태어난 아기들이. 베들레헴을 근거로 했을 때 여러분 그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들이 귀환을 하죠. 그때 베들레헴으로 귀환한 유대 남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23명이에요.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어요. 에스라서에 2장에 보면 그때 귀환한 베들레헴의 남자 숫자가 123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그저 한 500년 전후였을 텐데 아무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도 평균 가족 수대로 그 세월을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저 그 당시 베들레헴 인구는 한 천여 명 정도로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2, 3천 명의 아기들이 죽어요? 그래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유아들이 죽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그런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기를 낳은 지 2년 이하의 어머니들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그 애통의 크기는 비할 데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슬픔조차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슬픔이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7절. 이제 누구의 예언이 등장을 합니까? 예, 예레미야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18절. 읽읍시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러분, 라헬은 누구죠? 야곱의
사실상 둘째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은 레아죠, 레아. 언니. 원래는 라헬이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결정적 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준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 여인이 시집을 가서 생명을 생산하지 못했을 때 그 당시 사회적 풍습에 따른 그 깊은 슬픔은 오늘날의 슬픔과 더 짙은 슬픔이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깨서 그런 모진 학대를 안 하지만은 과거에는 막 쫓겨나오고 그랬잖아요. 한 나이 같은 경우도 그 한 중요한 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그래서 언니와 아이 낳기 경쟁을 나중에는 하지 않습니까? 이 라헬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원본을 좀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1장 바로 이 본문이죠. 이 본문을 오늘 인용을 한 겁니다. 마태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긴 또 자식이 없어져서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상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함께 압축을 시켜서 라헬의 슬픔 속에 여러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식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라헬이 애굽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아니, 라헬이 아니라 예? 그 자식들이, 라헬이 낳은 자식들이 애굽으로 다 끌려갔어요. 요셉도 끌려갔었고, 요셉의 동생 누구죠? 베냐민도 끌려갔었고. 그러니까 모든 늘어진 역사를 압축화를 만들어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 대적의 땅을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돌아오리로다. 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헬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이 어디서 죽습니까?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35장.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무슨 길이에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인데 그게 훗날 어디가 됩니까? 베들레헴 땅이에요. 그럼 놀랍게도 라헬이 기가 막히게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태어나세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한 여인의 깊은 역사의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인류의 슬픔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창세기 한 군데만 더 볼까요? 48장. 다 같이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네. 베들레헴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던 여인. 훗날 아이를 낳았으나 끌려가서 슬펐던 여인. 물론 끌려갈 때는 여러분 이미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그러나
역사의 화해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압축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녀들이 없어서 슬픔이고, 또 그 자녀들이 이집트,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슬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갖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에브랏길에서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거기서 그 여인의 슬픔을 끝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는 자의 위로와.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슬픔을 가진 자의 위로가 되시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적으로 안전한 곳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세상의 구주가 나시자 이 땅의 왕로로 닫은 자는 죽죠.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까지는 별일 없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은 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아켈라오는 누굽니까? 헤롯의 아들이죠.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또 꿈에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다 같이 시작.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다 같이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자, 모두 선지자의 그림 몇 번 인용이 되죠? 세 번 인용이 돼요. 한 번은 호세아 선지자의 글,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글, 세 번째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선지자의 글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지 아직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면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어딘가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딱하게도 이런 본문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프로페톤이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사람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어딘가는 구약 성경에 있어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눈을 씻고 봐도 이런 구절은 없어요. 아, 마태가 뭐 착오를 일으켰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정황무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런 구절도 없고 선지자가 누군지 밝히질 않아요. 그냥 프로페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두 명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는 볼품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이건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1장을 한번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뭐가 나서? 가지가 나서. 이 가지라는 말이 넷제르라는 말이에요. 넷제르. 이 넷제르라는 말은 볼품 없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여기 기록한 정확한 똑같은 문장은 없지만 이 의미를 담은 글들은 구약에 무수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넷제르라는 말이 그 어음이 변해서 나사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내가 오늘 메시아 봤다. 그러니까 무화과나 마을에 앉아있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거의 욕이에요. 욕. 경멸과 박해와 수치와 이것을 모두 총망라한 대명사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그냥 예수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앞에 뭘 붙였죠? 이것은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그 나사렛 그 예수 조롱하는 얘기 뉘앙스가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그 조롱의 지역 출신으로 자기를 에고 에이미 소개를 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조금 그 안 좋은 동네 출신들은 자기 출신들을 가능하면 숨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는 바로 나사렛이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이는 선지자들로 여러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은 경멸과 조롱과 멸시와 볼품없는 모습으로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냥 연한 줄기 같은 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게 무슨 제목감이 되겠나? 마치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반대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합해야 되고 교회가 파워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세상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문벌 좋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비말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조롱거리로 두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구경거리로 나설 용기를 잃어버린 교회일지도 몰라요. 성도일지도 몰라요. 그 용기가 없는 거죠. 자꾸 하신 박윤선 박사님은
언젠가 체포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국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 체포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말하자면 부흥, 성장, 기복주의가 판치던 때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조롱당하고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장 예배를 마치고 저문을 나서서 일터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셉처럼 순복하여 살기로 결정한다면 당장에 여러분들은 구경거리 됩니까? 안 됩니까? 구경거리 됩니다. 구경거리 돼요. 나사렛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사렛 사람. 우리는 기꺼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뭘로 일어나야 돼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일어나야 돼요. 세련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헤게모니를 붙잡은 사람이 아니고 낮아지고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심지어는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믿습니까?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순종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